이유는 육체가 사망한 후에 나라는 정체성과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종교가 만들어졌고 천국과 지옥이 탄생했습니다. 설사 천국과 지옥이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종교에 미친 수많은 인간들의 정신력이 수세기 동안 집중되면서 이런 가상세계가 실제로 다른 차원 속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가, 아니면 단순히 존재를 멈추고 영원한 망각 속으로 지워지는가라는 되풀이 되는 질문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수많은 문화권에서 종교와 비종교적 개념을 초월하여 환생이란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켈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952년 1월 1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도라에서 태어난 그는 홀로 딸을 키우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냉철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과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던 사람이었지만 41세가 되던 1993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알려진 명백한 환생 사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브루스의 정신적인 약점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강이나 바다 등의 큰 물을 두려워했지만 청소년기와 청장년기를 거치며 완전히 잊은 줄만 알았던 이런 두려움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샤워기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는 샤워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물이 차있는 욕조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아주 얕은 시냇물에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현기증, 메스꺼움, 경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각한 신체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때 브루스의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은 너무 심해서 그는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물독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난 시점에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출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고 비행 중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 차례 비행기를 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착한 도시에서는 갑자기 폐소공포증이 나타나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내렸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생소했습니다.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차에 타거나 세수를 하는 것조차 두려워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었고 마침내 배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가 봐도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 정신과에서 환상적 고통이라고 진단을 받은 그는 정신과 의사인 맥 브라운의 최면요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 99%는 일상생활에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1%의 사람들만이 자발적 퇴행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브루스가 자발적으로 전생으로 회귀했다는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최면 세션 동안 브루스는 과거의 기억을 잠금해제할 수 있었고 자신이 전생에 죽은 원인과 전생의 모든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는 전생에서 자신이 제임스 에드워드 존스턴이라는 이름의 해군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USS 샤크라는 잠수함에서 복무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는 1942년 2월 11일 자신이 승선한 잠수함이 인도네시아 술라위시 연안의 셀레베스섬 인근에서 수중 폭로의 공격을 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침상 위에서 쉬고 있을 때 잠수함이 공격당하면서 경보가 울렸고 재빨리 일어나 해지 쪽으로 달렸지만 급속도로 해저로 가라앉고 있던 잠수함 선내에 차오르는 바닷물에 갇혀 익사했습니다. 브루스에 따르면 자신과 함께 있던 월터 필그림이라는 동료도 같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검게변했고 그것이 전생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브루스가 말하던 전생의 기억은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며 상세해서 브루스와 브라운 박사 모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면을 통해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어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물을 그렇게 무서워했고 폐소 공포증까지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전생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도서관에 가서 전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선했던 잠수함이 실제로 존재했고 전생의 자신인 제임스 에드워드 존스턴과 월터 필그림을 포함한 함장과 승무원들은 일본의 구축함 야마카제의 폭뢰 공격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수함의 잔해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임스 월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승무원 시신도 회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바다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전생 기억과 실제 벌어졌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놀란 브루스는 브라운 박사에게 돌아가 최면 세션을 몇 차례 더 가졌고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전생에서 제임스로 살 때의 출생지를 기억해냈고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집에서 병으로 사망했으며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지방정부 공무원 업무를 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전생에 자신이 데이트했던 여성들과 좋아하던 음식 종류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세부사항들까지 기억해냈습니다. 브루스와 브라운 박사는 이런 전생의 기억들을 검증하기 위해 제임스의 고향이었던 앨라베마주의 잭슨빌을 함께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루스는 현생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즉시 각종 기념물과 자신이 살던 옛집을 알아보았고 동네의 모든 지형지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살던 집을 방문하면서 브루스는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자기가 살던 집안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면서 심지어 생존해 있던 제임스의 사촌과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이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브루스의 전생 기억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정확할 정도로 정확했으며 날짜까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생의 파편적인 기억만을 해내는 데 비해 브루스의 사례는 너무나 세부적이고 방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환생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전생의 제임스가 현생의 브루스라는 것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52년 29세의 버지니아는 보험영업 사원으로 일하는 남편인 효와 함께 미국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이고 평범한 미국 부부였으며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부부의 친구인 모리 번스타인이 방문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취미로 최면술을 배웠는데 버지니아에게 최면을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와중에 그녀는 최면에 동의했고 번스타인은 최면을 걸어 그녀를 어린 시절로 회귀하게 하면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번스타인은 자신이 최초로 시도한 최면이 성공하자 이번에는 버지니아에게 그녀가 태어나기 전으로 기억을 퇴행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환생 사례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최면 속에서 자신이 출생하기 전으로 돌아갔고 갑자기 아일랜드 사투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한 번스타인이 대체 자기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버지니아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자신의 이름은 브리짓 머피지만 브라이디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1798년 아일랜드의 코크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겁에 질린 번스타인은 버지니아를 최면 상태에서 깨웠습니다. 깨어난 버지니아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아일랜드에 가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아일랜드 사투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일랜드에 코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버지니아는 처음에 번스타인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번스타인은 심각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시 최면에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 최면 세션을 거치면서 브라이디는 그녀의 삶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1798년 12월 20일에 코크의 변호사였던 던컨 머피와 그의 아내 캐슬린의 딸로 태어나 코크 외곽의 소박한 목조주택에서 살며 개신교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연상의 오빠가 있었고 아기 때 죽은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인 부인이 운영하던 마을 학교를 다닌 시절을 비롯해 작은 마을에서의 일상적인 삶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세부사항을 다채롭게 이야기했습니다. 17세의 그녀는 변호사 션 메카시와 결혼한 후에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로 이사했으며 1864년에 집안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최면 기록에는 당시 상황과 살았던 도시에 대한 수많은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사람들의 이름, 날짜, 장소를 비롯해 그 시대의 생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알았고 심지어 오래된 아일랜드 노래를 부르고 전래미나를 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특정 시대 아일랜드의 사투리와 표현법에 익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현과 오래된 속어 그리고 그 시대의 아일랜드 고유의 관습, 사용되던 통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최면이 끝날 때마다 버지니아는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지 못했고 버지니아는 실제로도 아일랜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전생에 브라이디로 살다 계단에서 추락해
죽은 후에 자신의 장례식을 보았고 자신이 묻힌 무덤과 묘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59년 후에 미국에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버지니아가 최면 중에 이야기한 풍부한 세부사항에 극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버지니아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일랜드에서는 1864년 이전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번스타인은 환생에 대한 진정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하여 자신의 최면 기록을 집대성한 후 1956년에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데이트를 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환생과 전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전생과 환생 주제에 관한 다른 책들의 판매가 급증하는 파급 효과를 창출하면서 버지니아에 관한 책과 TV 프로그램, 영화가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번스타인이 쓴 책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상당수의 비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버지니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많은 세부사항에서 환생이라고 믿어진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브라이디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목조주택은 브라이디의 어린 시절 코크에는 없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주택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고 그녀가 사용했다는 철로 만든 침대는 그때까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이야기한 많은 장소와 랜드마크는 다른 이름으로도 존재한 흔적이 없었고 그녀가 언급한 과거 아일랜드의 많은 사람들 또한 실존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번스타인과 버지니아의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지만 버지니아는 매우 정직했고 일상적으로는 과거의 삶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묘하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몇 명의 사람들은 버지니아가 현생에서 살아온 삶을 잊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것 중 일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버지니아가 아일랜드 문화를 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보다는 실제로 아일랜드 출신 이모가 있었고 버지니아의 어린 시절에는 그녀의 집 건너편에 살았던 브라이디 머피코켈이라는 아일랜드 이민자였던 이웃도 있었습니다. 이웃 여자의 이름 역시 의심스러울 정도로 브라이디 머피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전생의 브라이디 머피의 삶과 현생의 버지니아의 삶 속에서 몇 가지 유사점이 발견되었으며 비판자들은 그녀가 잠재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선택하여 망상적 환상을 형성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비판자들은 이 사건이 명성과 돈을 얻기 위해 버지니아와 번스타인 입자고 날조한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번스타인은 자신의 비평가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웠고 버지니아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일랜드 출신 이웃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20세기에 살고 있던 버지니아가 19세기의 아일랜드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이모 또한 아일랜드 혈통은 맞지만 뉴욕시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랐기 때문에 19세기의 아일랜드에 대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버지니아가 이야기한 19세기 아일랜드의 실제 생활과 당시 언어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코크의 목조주택에 관해서는 몇 채의 주택은 목재로 지어졌을 수도 있으며 철제 침대는 특허를 내고 대중화되기 전에 국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비판론자들의 무조건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코크의 랜드마크 명칭에 대해서도 소수의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것과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 또한 분명히 달랐을 것이란 점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타인과 버지니아에 대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일반 대중은 모든 것을 사기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실제로 명성이나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몇 번의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1999년에 사망할 때까지 대중의 주목을 피했고 아일랜드나 자신의 전생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환생에서 새로운 육신을 받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과거에 무엇을 가졌고 잃었는지 결코 알지 못하며 지금 현생에서의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생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현생에서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 다시 태어난 후에 자신의 과거와 현생에서 재회한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 노샘프턴셔에 사는 평범한 엄마이자 주부인 제니 코켈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제니는 네 번째 생일을 전후로 매우 생생하고 현실적인 무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제니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았고 언젠가 가본 적이 있다고 느끼는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꿈의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저 화편 조각들에 불과했지만 제니의 꿈은 지속되었으며 많은 세부 사항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꿈속에서 그녀는 1930년대에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일랜드의 기혼 여성으로 살면서 8명의 자녀를 두었고 폭력을 쌓는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니는 메리로 살던 당시의 거리와 마을의 세부사항까지 꿈에서 기억했습니다. 아직 한참 어린 4살짜리였던 제니에게는 매일 지속되는 꿈속의 모든 것들이 무서웠지만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녀가 죽는 꿈이었습니다. 제니는 꿈속에서 자신이 8번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에 사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니는 결국 꿈이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비롯하여 자기가 낳고 기른 자식들을 남겨두고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없이 공허하고 황량한 슬픔을 느꼈고 커다란 죄책감에 휩싸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런 꿈들은 어린 소녀의 현실 속에서도 스며들어 과거의 이미지들이 눈앞에 투영되기 시작했지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것들 모두가 누구나 겪는 성장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나이가 들면서 꿈에 보이는 마을과 그곳에서 본 사람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 자신의 가족을 가지게 되면서 꿈에서 본 것들을 현실에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직감에 기초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일랜드의 지도와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더블린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말라하이드라는 장소에 끌리면서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제니는 말라하이드의 여러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곳이 순식간에 매우 낯이 익다고 느껴지며 압도적인 데자뷰에 휩싸였습니다. 제니는 35세가 되던 1988년에 최면 세션을 통해 그녀의 과거 기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최초의 최면 세션 동안 제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넓은 동과 바깥에서 풀냄새를 맡으며 신선한 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명확하고 생생한 장소를 자유롭게 헤매면서 내 머리카락에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나는 마치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를 만지고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메리가 우는 것처럼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메리였고 그것은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면을 통해 자신이 과거의 메리였다는 확신을 얻은 제니는 1년 후인 1989년에 자신의 전생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났고 말라하이드 마을에 도착한 즉시 그곳이 이전에 알던 곳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제니 코끼리라는 새로운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거리를 포함해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보았던 전생의 집을 향해 다가가면서 1930년 대당시와 1989년 현재의 마을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생인 메리 시절의 건축업체 야적장은 슈퍼마켓으로 바뀌었고 낡고 오래된 부두는 콘크리트 부두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메리가 살던 집은 숲 뒤초원 맞은편에 다른 집 몇 채와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제니가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헤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곧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는데 제니는 그래도 전생에 자기가 살았던 헤어가 된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묻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때까지도 기억에 떠오르지 않았던 메리의 성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실제로 7명의 자녀를 두고 8번째 아기를 출산하다가 사망한 메리 스톤이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메리의 죽음 이후 그녀의 자녀들은 친척집이나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메리의 자녀들 대부분이 생존해 있었고 현생인 제니의 부모 나이인 70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니는 전생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생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받을 충격에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연락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전생의 자녀들에게 맡기자고 생각했습니다. 제니는 먼저 자신의 전생 기억이 전생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BBC 방송의 리서치 부서에 연락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전생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했고 BBC는 인터뷰 기록을 토대로 사실 확인과 검증을 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세부사항이 다양했으며 제니는 마침내 전생의 자녀들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메리의 아들 중 하나인 소니 서튼과 연락을 취했는데 소니는 기꺼이 제니를 만났고 자기 어머니인 메리와 가족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제니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니는 오직 메리만 알 수 있는 세부사항을 알고 있었고 소니는 진정으로 자기가 어릴 때 사망한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딸인 필리스 역시 제니가 어떤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지 알고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집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리스는 제니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메리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모두가 제니를 죽은 어머니의 환생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신의 도움을 받은 자신들의 죽은 어머니가 남은 가족의 결집을 위해서 사후세계로부터 제니를 통해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환생한 후에 남겨진 가족을 찾아가는 제니의 이야기는 사후세계와 환생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뉴스와 TV쇼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제니는 그녀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전생의 자녀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생과 환생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망라한 책입니다. 제니의 환생 사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비평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비판에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단지 저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환생을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은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된 지금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서 절대 풀리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드디어 제 삶을 좀 더 충실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